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의 대한민국 1등 전문가 이시현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5303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어 있고, 금일 현재 2020년 8월 25일 오전 10시 20분을 향해 가는 시간입니다. 자, 바이넥스 제가 8월 7일에 요런 이제 이걸 찍고, 자, 요런 게 있었어요. 일단 지금 현재 바이넥스는 15% 상승 중입니다. 자, 제가 왜 괜히 1등인지 아시겠죠, 이미? 자, 왜 1등이냐? 저는 이제 멘탈의 대가입니다. 일단, 뭐 예술의 경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멘탈부터 싸우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큰일이 났어요. 큰일이. 급락 장대음봉. 자, 이때 얼마 맞았죠? 10%가 넘게 맞은 급락 장대음봉. 자, 11.3%를 맞았어요. 그날 제가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은 이유는 제2의 알테오젠이 바로 바이닉스가 되겠다라는 이제 영상을 찍었어요. 잠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자, 요렇게 이제 큰 이제 음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자, 이렇게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좋은 회사가 이런 지금 지점을 발휘하고 있으니 한번 이제 멘탈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셔도, 자, 이제 위에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신규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8월 7일이죠. 그리고 이제 8월 18일. 자, 8월 7일은 이날이고요. 8월 7일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8월 7일. 8월 18일을 언제일까요? 8월 18일. 자, 8월 18 여기에요. 자, 두 번의 큰 하락이 한번 있었고, 이제 정말 아래쪽에서 눌린 마지막 이 간격대. 자, 두 번에 나눠서 걸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찍어드렸던 이제 영상에 따라서만 두 번을 매수하셨으면 또 이렇게 큰 수익이 날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넥신은 제1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회사 18일입니다. 계단식 상승이 급등보다 더 좋은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쭉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때예요. 자, 이때도 그렇고 쭉 보시면 이제 이날 이제 이렇게 하락이 나왔지만 결국에 이 하락에서 이제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17% 상승. 자, 오늘 뭐 상한가 나오려나요? 자, 뭐 제넨바이오, 제넥신, 바이넥스, 뭐 한독 뭐다 좋죠. 자, 그중에 저는 바이넥스가 처음으로 이 하늘을 뚫은 이상 얼마나 갈지 정말 궁금한데, 더 진짜 신기한 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런 하락을 정말 기가 막히게 시장 하락에 맞춰서 주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정말 제 예측대로 모든 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저는 뭐 신선일까요? 제갈량일까요? 저는 이제 동남풍이 불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 결국에 이제 동남풍이 불었고 18% 뭐 점점점 올라갈 거예요. 자, 언제까지 올라갈지 저도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바이넥스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홀딩을 하셔도 될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이제 뭐 멘탈을 잘 잡아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신규 매수조차도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좋은 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나 그러면 더 가도 되는데 사도 되냐라는 말씀을 이제 물으시면, 자, 여기서 얼마죠? 10%, 18%, 20%. 자, 벌써 이틀 동안 30% 상승이 나온 종목에 내가 들어가서 20%를 먹는들, 30%를 먹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부터 잡아야죠. 바닥에서 못 잡았다면 눌릴 때 잡아야죠. 자, 시장이 하락할 때 제가 좀 영상을 찍었던 게 있어요. 자, 제넥신, HLB가 우리 코스닥을 받쳐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은 반드시 반등할 것이다. 그런데 불안할 수 있으니 제가 이제 영상을 가져온 거겠죠.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이틀 만에 이제 많은 종목들이 단 이틀 만에 이렇게 상승합니다. 하락은 꾸준히 2주에 걸쳐 하락을 조금 주다가 한번 푹 줘버리고, 상승은 거기서 단 이틀 만에 그냥 이 모든 걸 메워버리고, 자, 주식시장이 이래요. 그래서 이제 멘탈도 중요한 것이고, 이제 주식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되는지가 보이겠죠. 바이닉스는 이제 분명히 이제 이런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이닉스가 지금 이제 보시면 뭐 팜웹신과 장기 위탁 생산 계약을 또 체결했다고 뭐 6월에 이제 있었고요. 자, 칼베와도 DNA 백신
생산 공장 건설 투자 의향서 체결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지금 뭐 에이피트 바이오, 바이넥스와 면역 항암제 위탁 개발 생산 계약 체결. 자, 이런 지금 계속적으로 바이오 쪽에서 위탁 생산적으로 이 지금 바이넥스가 엄청나게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조금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정말 주가도 잘 가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해 봐도 이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이제 여기 AP 투자 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AP 투자 연구소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쭉 이제 매일마다 이제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주 금요일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 이렇게 장중 시황도 한 번씩 읊어드리고 이제 댓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쭉 해주시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가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P 투자 연구소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